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힐링TV 홍두부입니다. 오늘도 힐링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눈이 오는데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많이 왔는데 이렇게 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무슨 버섯들이 있나 보면서 여기는 그 은사시나무가 상당히 많이 흘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자리네. 그래서 이런 데를 또 잘 보시면 황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황철 상황이 있나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나무는 뭐 여기저기 쓰러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. 이렇게 이제 나무가 부러진 나무나 이렇게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은사시나무는 그 황철나무하고 이제 같은 종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황철 상황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은사시나무의 그 특징이 잘 부러집니다. 그래서 바람이나 뭐 풍이 왔을 때 부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러진 나무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여기에 청황버섯이 오른 게 보이네요. 이 나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러진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이 나무는 너무 고사된 데가 좀 오래된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이 나무에 보면 이렇게 황철 상황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제 눈이 와서 오후에는 눈이 이렇게 살짝 이제 덮여 있는데요. 쌓여있고 쭉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제 올해 났던 거 아니면 뭐 작년 정도에 이렇게 났던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채취는 할 수 없고 정상에만 이렇게 담은 겁니다. 이게 지금 하늘 대고 찍어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. 참고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라고 그렇게 쓴 영상에 담고 있어요. 이렇게 잘 보세요. 이렇게 이제 부러진 나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꼭 상황버섯이 재생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난 모습이 보이고요. 나기도 상당히 다른 곳에 좀 들어 올리거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상당히 미끄러워요. 미끄러워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부러진 나무 이런 데도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. 이런 데는 보면 현 상황이 이제 달려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이 나무는 너무 고사된 지 오래됐습니다. 오래돼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섯이 자생을 할 수가 없어요. 이쪽에 또 보이는데요. 여기도 작은 나무에 상황버섯이 올라오고 있네. 여기 올라오고 있죠.
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고 올라오고 있는데, 아, 이런 정도는 아직 그 굉장히 그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그런 곳이네요. 아, 이 나무가 고사가 된 나무네요. 이 나무가 지금 고사가 됐는데요. 이 아래는 나무 썩었죠. 썩었고, 저 위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러진 나무가, 그 부러진 나무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러졌는데요.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 상황버섯이 갓상황이네. 갓상황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아직 어리죠. 어려서 채취를 할 수가 없고요. 아, 여기 지금, 그래도 이제 여기 2년생이네요. 여기 보면, 요 테두리가 있죠. 이 테두리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, 요게, 올해, 한 해 큰 겁니다, 한 해. 그리고 그 안에, 그 밤 색깔로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이는 그쪽이, 한 해 또 큰 거고, 그래서 이게 2년생이 되겠네요.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하여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, 산에 이렇게 다니시면 늘 그 은가시나무나 이런 것은 쓰러진 나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. 쓰러진 나무를 꼭 상황버섯이 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, 어떻게 오셨습니까? 잘 보셨습니까? 또 나름 쌀쌀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설경을 보여드릴 겸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요. 또 기회 되시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람 쐬실 겸 이렇게 한번 나와서 또 버섯을 만나면 다행이고, 또 혹시 못 만나면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 홍뚝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